안녕하세요. 네, 봄봄입니다. 오늘은 미인을 만드는 사과 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늘은 또 사과를 껍질째 주스를 만들겠습니다. 껍질 속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어서 노화 방지를 해준답니다. 그리고 사과는 몸이 아주 좋죠. 먼저 사과를 이렇게 반을 잘라서 요 씨 부분을 잘라주면 됩니다. 조금 넣어줍니다. 또 뭐 사과 주스는 뭐 당근 있으면 당근을 같이 넣어도 되고 여러 가지 뭐 같이 조합을 해서 넣으면 되겠죠. 이렇게 잘라서 물 한 80ml 정도, 100ml에서 한 80ml 정도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소래 한 국자, 시럽 3% 정도.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시럽을 안 넣으셔도 되고, 또 시럽이 싫으면 꿀이나 또 설탕을 넣어도 되겠죠. 한 20초 정도, 15초에서 20초 정도 갈아주시면 됩니다. 자, 맛있는 사과 주스가 되었습니다. 오늘 또 달콤하고 상쾌한 사과 주스를 드시고 또 상쾌하고 행복한 하루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. 늘 봄봄이었습니다. 안녕.